차가 퍼져가지고. 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차를 놓고 갑니다. 진짜. 아니 차를 놓고 가. 진짜. 진짜 이 멋있는 게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자, 고생 많고 탈 많은 우리 300이 여기에 지금 수리를 다 마치고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다시 가봅시다. 헐, 지금 또 떴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섰습니다. 지금 다 된 줄 알고 출발했는데 또 서서 일단은 임시 조치나 아니면 해결책을 찾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견인하기도 애매해서 일단은 지금 정비하신 분 카센터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에어백이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인지는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요. 만약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차를 또 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시운전을 이렇게 해봐서 될 것 같으면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나 저래나 뭐 스트레스가 조금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결돼서 빨리 잘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운전을 갔다 왔습니다. 과연 차를 놓고 가야 될 것인가 타고 가도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에어백이가 잘 안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냉각수를 교체하고 나면 에어백이라는 걸 꼭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에어백이를 하고 냉각수를 넣고 지금 이제 시험주행을 좀 해보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다 그런 거 이해하니까 일단은 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지금 쉬는 날에 나오셔가지고 좀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잘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좀 많은 교훈과 많은 경험이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올라가서 나머지 작업들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지지 않고 살아서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를 처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총 10벌의 옷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코오롱에서 처음으로 정비사들을 위해서 출시하는 정비복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특징과 장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제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내가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영상이 올라간 후로 일주일 동안이고요. 일주일 후에 총 10분을 선정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에서 정비 환경에 맞게끔 처음으로 정비복을 출시한 제품이니만큼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코오롱에서 출시한 미케닉복입니다. 볼디스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약 한 1년 전쯤에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볼디스트에서 미케닉 라인으로 처음으로 이 워크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은 크게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팔이라든지 소매, 배, 자 이런 부분들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오일이라든지 먼지 이런 거에 오염이 덜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웨이 스트레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팔을 뻗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움직입니다. 팔도 되게 잘 움직이고요. 아주 편해요. 그래서 되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코듀라라고 하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코듀라가 뭐냐면 옷도 가볍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어보니까 실제로 되게 가볍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오일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작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편하고 가볍고 일할 때 입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퍼를 사용할 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지퍼에 의해서 이제 차에 손상이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퍼를 이렇게 가릴 수 있게끔 그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켓은 그리고 또 이쪽에 팔꿈치 쪽에 보시면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와펜이나 패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붙일 수 있게끔 이게 세심하게 미리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만의 패치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지퍼 같은 게 꽤 많아요. 볼펜을 꽂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주머니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들이 꽤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켓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조끼처럼 생긴 제품을 베스트라고 합니다. 볼지스테나 나온 베스트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름에 잘 오염되지 않게끔 특수 소재가 사용됐고요. 코듀라를 사용해서 가볍습니다. 가볍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퍼 부분이 이렇게 마찰이 돼서 손상되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겨울에는 안에다 입고 밖에다 자켓을 입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쯤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만 입고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볍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편하고. 자, 이벤트를 통해서 총 10분이 이 제품을 받으시면 사용해보시고 괜찮으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괜찮으면 하나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 광고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회사원님께서 볼지스트 제품에 대해서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하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니까 혼동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미케닉 라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점프슈트도 나올 건데 그게 나오면 다시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겸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광고주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게끔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좋은 제품 사용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제가 또 홍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이는 그때 통영 가서 고장난 이후로 라디에이터를 그때 수리했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신품으로 바꾸고 나서 올라올 때 잘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장거리가 어떤지 몰라서 지금 좀 테스트를 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 마치 동해로 갈 일이 생겼어요. 뭐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동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한 5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500km 동안 300이 테스트 해보면서 장거리가 또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통영에서 고장난 이후로 처음 장거리 가는 건데 부디 오늘은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해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밤이 됐습니다. 지금 한 1시간 30분째 가고 있는데 아직 다행히도 차가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라디에이터가 수리되면서 잘 수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지금 그 게이지가 변하는 것도 없어서 앞으로 장거리 여행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제주도 가기 전에 조금 더 장거리 몇 번 더 다녀오고 안정성을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주도로 진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가 지금 코로나 4단계라서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한데 제가 작업을 요구하는 것도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때쯤이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가지고 가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해 가는 동해고속도로에 진입했고요. 차는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큰 문제 없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통영에서 썼을 때 뭐 헤드 변형이 왔을 거라는 뭐 약간 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좀 걱정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차는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잘 나가서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동해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서 약간 좀 저도 놀랐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300이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동해까지 지금 안 쉬고 논스톱으로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졌습니다. 버텼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300이가 이제 논스톱으로 이렇게 쭉 달려와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제가 다음에 울릉도를 갈 예정인데요. 제주도 가기 전에 울릉도 가면서 한번 그때 다시 또 장거리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도 가면서 장거리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해 망상 해수욕장인데요. 지금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자, 그래도 통영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다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300이 참 타기 힘든 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거의 다 고쳐가는 것 같아요. 댓글로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팔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뭐 좀 아재 같은 말인데 그걸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차 역시도 포기하고 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 해수욕장 근처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드라이브 할 때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완성해서 좋은 사람들과 뜻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무사히 집에 잘 왔습니다. 지금 장거리 주행 테스트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장거리 한번 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그래서 지금 300이는 지금 문짝을 지금 이렇게 가죽과 체크 무늬를 해야 되는 지금 작업이 남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순정 모니터를 이쪽에다가 이식해야 됩니다. 개조를 해서 이식을 해야 되고 지금 핸드폰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짜잘한 것들이 남았어요. 여기 기어봉 들어가는 거랑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정비할 거는 지금 기름 게이지가 반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그 문제를 수리해야 됩니다. 기름 게이지가 가득 넣어도 반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어 트림 가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하면 사실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300이는. 그래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못 올리냐면 그간에 다른 작업을 좀 하느라고 차에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 했던 작업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2세대 지포 옛날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차인데요. 이 차에 실내 가죽 풀 리스토어를 하느라고 제가 300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차 원래 블랙이었던 차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었던 과정들도 제가 시간 날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2세대 지포 풀 리스토어에 관한 거 일단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월 달부터는 여기 포르쉐 박스터 소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그래서 일단 300기가 끝나면 티코 영상 같이 올라갈 거고요. 티코는 지금 제천에 가 있어요. 그래서 티코는 완전히 엔진까지 드러내서 새 부품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박스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뚜껑이 안 열리는 지포, 요거를 286 지포라고 하는데요. 이 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수리에 대한 것들도 찍어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사오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를 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하죠? 이 차는 쿠페형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도 몇 대 없기 때문에 사실 희소 가치가 있는 차인데 요 차량 지금 뭐 나쁘지 않지만 제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의 차들이 사실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 그동안 제가 바빠가지고 작업들을 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요. 찍어놓은 건 많이 있으니까 작업이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다른 차들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찍어놓은 것부터 빨리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많이 많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만약에 또 좋은 광고가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제 채널의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 게 너무 많긴 한데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